지금부터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에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인 이천 펼치시고 계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이강훈 안전 건설수장입니다. 이천 씨는 일단 용인 풍내시는 SK 용인 클러스터 지난 4월 27일 김경희 이후 5월 8일 용인 풍내시 교통건설 국장님과 담당 그리고 5월 29일과 6월 이천 대오까지 그 구간에서 양도시 간에 지난해 12월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같은 하나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의기투합을 했었고요. 네, 이천 시장 김경희 이천 씨와 용인 특례 씨가 함께 손을 잡고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내용을 다시 이제 일단 4차 코로나 대응에 반영을 시킬 오면 훨씬 수월해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복잡을 시키고 양도시에 반도체 사업 지원해 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네, 이천 시장 김경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름 초입에 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많은 내외빈과 언론인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자리에서 이천 씨와 용인 특례 씨가 함께 손을 잡고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협약이 두 도시가 함께 상생 협력하자는 의미로 협약을 하였다면 오늘 체결하는 두 번째 협약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도출될 안건을 중앙부처에 함께 건의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저와 함께 마련해 주신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과 또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2대 국회 개원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자리해 주시는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 또 의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원 도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약식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HBM3가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천은 이미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도시이며 현재 원산면에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기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천과 용인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동반자이자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여 양 도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협약을 하기까지 그동안 이천시와 용인 특례시 공직자들이 실무 TF팀을 만들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는데 그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이 손을 맞잡고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등 우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함께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취재를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출입기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